안녕하세요. 술의 맛의 심심이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전고집 옛날 생동동주입니다. 자, 그럼 짠! 안주로는 제가 만든 부추전을 준비했습니다. 맑은 부분부터 맛볼게요. 맑은 부분만 떴는데도 탄산감이 있습니다. 배꼽, 어리, 오. 좀 더. 와, 간만에 마셔보는 탄산 막걸리네요. 보이시나요? 여기 쌀알이 있어요. 입에 들어가면 걸리지 않고 엄청 부드럽게 넘어가요. 이 밥알 속에서 탄산이 이렇게 막 빵 하고 나오네요. 와, 청량감이 장난 아니에요. 달달, 상큼. 뚜껑을 닫은 이유는 김 빠지지 말라고. 밥알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떠있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옛날에 급하게 물 마시면 체할 수 있으니까 물 위에 나뭇잎 떠가지고 천천히 먹게 하는 것처럼 저도 밥알이 있으니까 확 먹고 싶다가도 자제하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네요. 밥알이 하나도 안 거슬려요. 트림 소리가 아닙니다. 얘네가 밥알이랑 같이 훅 하고 넘어갔어요. 맛있어요. 전에 설탕 안 넣었거든요? 엄청 달아요. 왜 달지? 짠! 방금 얘가 소리가 났어요. 탄산이 부욱 올라오는 소리. 지금도 들린다. 마이크 가까이?
와. 제가 오늘도 낮술이거든요. 오, 술 기운이 갑자기 훅 올라오네요. 제가 사실은 어제도 술을 한잔 했어요. 딱한병 마셨어요. 딱한 병. 그한 병이 맥주 페트 1650. 아침에 일어나니 살짝 숙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눌러줍니다. 얘는 삼키면서 씹어 먹어야 돼요. 식혜 먹는 것처럼. 얘가 설탕도 안 넣는데 왜 달지 싶었는데 여기 양파를 썰어 넣었거든요. 양파의 단맛이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짠! 아까 유튜브로 그 극한 직업, 여기 남도 탁주 편을 시청하는데 댓글을 보니까 막 저거는 땀 막걸리 아니냐, 저긴 땀이 많이 들어갔겠다 하는데 전뭐 땀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단 막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하니까 그만큼의 정성이 진짜 와. 짠! 저는 살짝 이렇게 태운 것처럼 바삭바삭한 게 좋아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건 통동주, 통동주. 짠. 인기 있는 땐 이유가 있나 봐요. 맛있어요. 짠!
오. 막장이네요. 얘는 다 먹어야죠. 어제 마신 술이 같이 훅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안주를 못 남기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저는 술마다 다르긴 한데 막걸리 마실 땐 안주 먼저 탁 먹고 막걸리로 입가심을 탁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남겨뒀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붓밤 되세요. Done.